쉽지 않거든, 이렇게 눕히기가. 뭐, 내 갈 길을 가겠다, 약간. 거기서 과해진 거야, 이미. 괜찮은 거야? 나 갑자기 이렇게 그 설명이 들어가서 괜찮은 거야? 아, 오늘 화장이 너무 뜨고 잘 안 발리고 막 그럴 때는. 안녕하세요. 마법 같은 메이크업 알려주는 여자 청담동 마녀 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마를 구독하는 백설 박민선입니다. 제가 고민이 연한 메이크업을 좀 해보고 싶은데 좀 계속 진하게만 해버릇하다 보니까 연한 거는 제가 잘 사실 못해서. 뭐가 진하냐면 전체적으로 뭐 강한 메이크업이 아니잖아. 근데 지금 보면 눈썹이 이제 그 브라운 블랙이 다 들어가면서 뒤에 페이스도 들어가고 앞에 마스카라도 들어갔는데 거기서 과해진 거야 이미. 아이라인을 옆으로 일자로 뺀 느낌으로 되게 세련되게 표현하고 싶은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라인이 조금 더 내려와도 괜찮을 것 같아. 그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고 마스카라가 방향이 내 맘대로야. 자기 이렇게 살벌하게 얘기해도 되나? 나 아직 욕먹는 거 아니야? 괜찮아. 아, 면접 많이 들어왔다니. 네. 더더욱 데일리로 좀 깨끗하게 네, 네. 기본 메이크업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면접 메이크업은 아니지만 데일리지만 예뻐.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고 있어요, 두대. 샤넬 땡벨르빈 이드라탕트 헬시 글로우 모이스트라이징 파운데이션 12M 클리오의 킬커버 진저 컬러. 이거 새로 나왔는데 괜찮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테두리 쪽에만 되게 내추럴 컬러잖아요. 이렇게 발라도 피부가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데 어둡고 밝고 이런 걸 떠나서 약간 목톤보다 지금 얼굴이 더 어두워요. 그러면 어두운 느낌이 나서 그 정도만 발라도 충분하고 이거 진저 컬러거든요. 진짜 건조할 때 집에서 아, 오늘 화장이 너무 뜨고 잘 안 발리고 막 그럴 때는 진짜 이거 수분 라텍스 쓰면 되게 촉촉해져요. 사실 맨날 도구 없이 손으로만 원래 펴바르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똑같은 파운데이션이 안 먹는 날들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브러쉬랑 스펀지가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귀찮아. 귀찮은데 예쁠 수 있어. 이렇게 건강한 톤, 건강한 피부톤 딱 두 톤만 깔아서 적당한 내추럴한 톤 정도로 발라줬고요. 릴리바이레드 세범 락 팩트. 여기가 이제 컬러가 좀 돼 있기도 한데 눈썹 숱도 많은 편이잖아요. 여기 바로 칠하면 뭉쳐요. 아까 보니까 좀 뭉쳐있던데 약간 파우더 이렇게 좀 칠하면 더 괜찮거든요. 홀리카 홀리카 마이페이스 섀도우 팔레트 트러플. 렌즈 컬러라든지 헤어 컬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섀도우 느낌 가볍게 주는 거는 괜찮거든요. 우리 민선 씨한테 권하고 싶은 건 이게 약간 마이크로 펜슬 권하고 싶어요. 마이크로 브로우 펜슬인데 이건 바비 브라운 거고 마호가니. 필요한 부분 여기 그쵸? 여기만 살짝 퉁퉁 쳐서 눈썹처럼 지금 결이 그렇게 나 있기도 하지만 돼 있잖아 안에 퍼머넌트가. 뒷부분만 살짝 연결해서 눈썹이 이미 좀 안에 퍼머넌트가 돼 있고 좀 진한 편이기 때문에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채워줄 것만 채워주고 뒤쪽에 좀 빈 부분만 살짝 우리가 섀도우로 처음에 칠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밸런스가 똑같잖아요. 더 할 필요가 없어. 바비 브라운 내추럴 브로우 쉐이퍼라고 써 있어요. 양이 많이 묻어있잖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이 스크류 브러쉬에다가 조금 덜어내서 쓰기도 하거든요. 아주 살짝. 많은 양이 아니라 적은 양이 충분하죠. 이 정도만 해주면 좋아요.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만 해주면 딱 예쁠 것 같고 얼번 디케이 아이섀도우 프라이머 쓰겠습니다. 빨리 가볍게 축축축축. 쌍꺼풀이 크고 쌍꺼풀 라인이 겹겹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프라이머 써주면 훨씬 끼는 게 덜하긴 하거든요. 안 낄 순 없어요. 근데 확실히 섀도우가 오래가고 덜해요. 그래서 프라이머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 아페릴의 어버브 아이즈 02번 비 러브 감성 핑크. 근데 여기 세 번째 컬러 사용할게요.
약간 펄이 있는 게 눈하고 더 잘 어울릴 것 같고 우리가 라인을 많이 안 할 거거든요. 제 눈이 짝짝이가 좀 심해가지고 그럴수록 라인을 많이 네. 강조하지 않는 게 더 좋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전 자꾸 그거를 아이라이너로 좀 대충 맞추려고 욕심부리다 보니까 과해지잖아 그래서 맞아요. 좀 더 펄이 있는 섀도우를 섞어서 눈 밑에 떠보시고 밑에 이렇게 좀 살짝 발라주시고 그럼 눈이 훨씬 선명하고 예뻐 보이잖아. 밑에 브라운 컬러 이용해서 음영만 조금 감고 그러면 섀도우가 은은하게 한 듯 만 듯 살아나죠. 그리고 옆에 여기 살짝 핑크빛이 조금 들어간 이런 컬러거든요. 옆으로 커 보이고 길어 보일 수 있도록 밑에 연결을 해서 같이 뒤쪽을 연결하면서 음영만 그 음영이 들어와서 이런 느낌이 이거 원하는 거잖아. 살짝 눈 옆으로 커 보이면서 맞아요. 섀도우로 좀 섹시한 느낌이 같이 나고 청초한 청순한 느낌이 같이 나요. 토닉몰이 팩트 아이라이너 2번 브라운입니다. 앞머리만 가볍게 이렇게 여기 앞에가 홍채 앞이 눌렸었거든요. 거기를 조금 잡아준 거예요. 앞에가 눌려 보이지 않게 뒷부분에 약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네. 도도한 느낌으로 도도한 느낌으로 이렇게 앞머리만 채워지고 뒤에만 올려가면 세련된 느낌이 충분히 나요. 아이언 마스카라 블랙 앞에 눈썹은 앞으로 가운데 눈썹은 가운데로 뒤에 눈썹은 뒤로 지베르니 밀착 센스티브 마스카라 1번 이게 뒤쪽에 라인이 올라갈 때 앞에가 두꺼워지는 건 네. 앞에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거든요. 뒤쪽에 라인을 올리고 싶으면 가운데가 얇아야 돼. 아, 가운데. 가운데가 얇고 앞에가 같이 나가야지 뒤쪽에 세련되게 올라가는 거거든. 자, 이렇게 속눈썹이 길이가 달라서 그런데 네. 같이 자기 속눈썹 길이가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만 해도 얼마나 예뻐, 그쵸? 얼반 디케이 미드나잇 카우보이 이 컬러인데 앞에 점 찍듯이 띄엄띄엄 반짝임이 굉장히 예뻐 보여. 이렇게 띄엄띄엄 발라야 되는 이유 역시 다 발라면 부담스러우니까 자연스러워 보이려고 샤넬 루 베이지 N20번입니다 쉐딩 가볍게 턱라인 위주로 쓱 스쳐가듯이 이렇게 뒤쪽에 위주로만 하고 턱라인 쪽에 가볍게 해주고 V라인 쪽에 자기가 광대가 나와 보인다고 광대를 많이 칠 필요는 없어요. 뒤에만 치는 거예요. 네. 홀리커 홀리커 마이페이스 아이섀도우 프러플 컬러로 노즈 한번 해줄게요. 콧대만 좀 잡아주고 네. 콧대 라인 잡아주면서 우리 끝 모양 만들어주고 스틸라 서울 세덕션 3C 페이스 블러쉬 퓨어 케이크 두 가지 섞었었어요. 가볍게 살짝 스치듯 연결해서 눈 밑쪽에 가면서 뒤쪽 살짝 광대뼈 약간 연결 화면에 보이는 만큼 블러셔가 진해지잖아요? 그 못 다녀 밖에 맞아요. 희한하대 실제로는 진짜 이쁘죠? 네. 딱 이렇게 애교스럽게 광대 위에 살짝 얹어줘야 애교스러운 느낌이 와서 어려 보이거든. 그리고 매력이 살아. 컨실러 하이라이트인데 촉촉해서 리퀴드 린넨 컬러 디어달리아 이마 네. 밝아야 할 부분 이마 그 처음에 약간 우리가 내추럴하게 피부에 딱 맞는 컬러를 택해서 파운데이션을 했잖아요. 네. 밝아야 할 부분 좀 밝아주는데 이거 하이라이트로 하는 게 아직 우리는 리퀴드 컨실러로 하고 있는 거라서 콧대 이렇게 그러면 살죠, 코가. 눈 앞에, 눈 밑에.
눈밑이가 조금만 밝아져도 얼굴이 밝아질 수 있기 때문에 눈밑에만 조금 그럼 화사해져요. 꼴레트 떼오레 컬러. 인선 씨 입술 컬러랑 되게 잘 어울려서 약간 오버립을 만들 수가 있어서 립 라인을 쓰지 않고 립 라인 대신 립스틱으로 지금 립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약간 오발이 괜찮거든요. 레드를 쓰고 싶다면 이 풀립에서 살짝 진짜 안쪽에서 그라데이션에서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살짝 틴트처럼 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이런 식으로 가도 예뻐요. 이렇게 조금 더 예쁜 데일리 메이크업 완성하였습니다.